오늘은 이제 이슬람의 문명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진을 위주로 하는 특히 중동과 서남아시아 민중들의 사는 모습들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그림이 이제 이슬람 얘기를 하면서 모스크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요. 이 모스크도 또 얘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는데 저게 이제 아부다비에 있는 그랜드 모스크라고 저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수용 인원이 4만 명이 들어가는 세계 최대의 모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모스크는 저 미나트라고 해서 저 첨탑에 녹색 등을 켜게 돼 있는 저 첨탑을 2개에서 9개까지 뭐 보통 이렇게 두는데 저 첨탑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아잔이라고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은 기도를 샬라트를 인도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꾸란을 크게 낭송해서 기도 시간임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미나트인데 저 위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은 누미나리에라고 조명 축제의 한 작품의 모습인데 저는 저 누미나리에를 보면서 그 기원이 혹시 미나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장식을 하는 모습이나 이 전경들이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 편견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죽고 살기로 싸워야만 하는 원수냐 하는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마오메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무하마드도 기독교 신자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메카가 중세 지중해에서 무역항이었는데 로마 카톨릭의 탄압을 받는 이교도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주류를 형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무하마드도 기독교도였다가 이제 계시를 받고 이제 뭐 이슬람을 복원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거의 맞을 것 같은데 요 사진에 보이는 큰그 성모 모자상은 소피아, 이스탄불 아야소피아에 있는 모자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뭐냐면 꾸란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슬람에서 원죄 없이 예수를 잉태해서 낳은 가장 위대한 여성 예언자라고 해서 거의 꾸란의 한 페이지가 마리암이라고 이제 아랍어로 하고 우리 유대나 영어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마리암을 훌륭한 예언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에게 가서 제일 처음 부탁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뭐 성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잔칫집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동 지역이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포도주를 마시면서 생활했다라는 걸알수 있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포도주를 쓰죠. 그럼 이슬람은 술을 먹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근데 그건 편견입니다. 이슬람도 술을 먹습니다. 특히 시골로 내려갈수록 젖을 발효시켜서 술을 만들어 마시는 거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근본주의계 말고 투르크계나 이쪽으로 해서 중앙아시아나 북아프리카는 뭐 터키도 그렇고요. 그냥 술이 관대하죠. 지네 나라 맥주도 많고 보드카도 많고 그냥 많이 엄청 마십니다 또. 그러니까 술을 꼭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슬람에서 음식을 가리는 것, 특히 뭐 돼지고기나 이런 걸 가리는 건 기후와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술을 먹고 더운 데서 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사고가 많이 나겠죠. 그런 부분이 많은 거고
그래서 그런지 이슬람 이 사람들이 그 천막이나 이런 데서 영국 축구를 보면서 가장 즐기는 게 이제 시샤라고 하는 물담배죠. 물담배를 하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히사시라고 해서 아편을 합니다. 대마초 비슷한. 그거를 선호하죠. 더. 술을 먹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술이 좀 그 안 먹는 거라는 편견이 좀 생기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슬람도 기독교의 그 교리를 대부분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4대 사도, 4대 성사라고 하는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 다음에 마지막 사도고 최후의 사도고 이제 더 이상 사도가 없는 무함마드까지 이 네 명의 사도를 4대 성사라고 부르고, 4대 경전도 그 모세오경, 그 다음에 그 구약성서의 모세오경, 그 다음에 다윗의 시편, 그 다음에 신약성서, 그리고 꾸란을 4대 경전이라고 해서 이걸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교에서 예수는 어떤 존재냐? 예수는 말 그대로 무함마드의 맞선임입니다. 바로 위의 선임. 그 꾸란의 예수에 대해서만 한 66번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말로는 이사라고 부르죠. 예수를 이사라고 하는데, 이사는 어떤 존재냐? 최후 심판의 날 30일 전에 다시 환생해서 그 무슬림을 천당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뭐 이런 거를 다 인정을 하는 거고, 무하마드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겁니다. 근데 왜 그 기독교를 인정을 안 하냐?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신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예수가 신성이 있는 신의 존재가 아니라 예언자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 희한한 게 뭐냐면 무슬림들은 크리스마스 안 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기 보시면은 크리스마스 미사 때 무슬림 지도자들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저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테러 종식을 위한 그 기도 뭐 이런 데 참석을 하는 건데, 제가 두바이에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생활도 몇 달씩 하고 막 그래요. 두바이가 무슬림 국가인데 그 그레고리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슬람력을 따라야 하는데, 근데 크리스마스 전후부터 연말에 연초까지 두바이의 호텔값이 3-4배가 뜹니다. 왜냐? 주변 국가에서 그냥 두바이로 다 놀러 나오는 거예요. 사우디에서 뭐 카타르에서 다 오다 보니까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장기 투숙하던 우리도 쫓겨납니다. 예,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고 즐겨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가 이슬람과 상관없는 인물이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부분의 교리를 이슬람은 다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꾸란 2장 256절에 종교에는 강요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는 강요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가장 그 좋은 건 무슬림인 거고, 그 다음엔 종교가 있는 거고, 가장 못난 게 종교가 없는 사람입니다. 불쌍하다고 하죠. 걔네들은. 그러면 이슬람 국가에는 성당이 없느냐? 의외로 성당이 무지 많습니다. 뭐 터키는 대표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터키하고 그리스는 자기 나라에 있는 무슬림, 그리스에 있는 무슬림과 터키에 있는 기독교를 국민을 교환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는 거는 어디냐면 이란의 이스파한에 있는 한 바르크 성당이라는 데인데요. 이 성당은 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던 아제르바이젠을 제노사이드, 인종 학살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말면 아 이게 뭐 무슬림 나쁜 놈들인데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사제관 위에 보면은 그 당시를 추모하는 추모관, 추념관이 있어서 저렇게 학살자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추념을 하고 또 이들을 추모하는 무슬림들이 여기를 관광 명소로 무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것만 봐도 그 어떤 극단적인 그 대립관계에 있을 때는 그렇게 싸움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원수로 지낼 만큼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게 그거죠. 특히 중동 국가들은 국민한테 돈 퍼준다. 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사실은 2000년대까지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도 중동 국가들은 저기 보시는 저렇게 밤에 전기가 휘황찬란하고 하고 저 밑에 있는 게 이제 다 파이프로 연결해서 나무를 키우는 거구나. 이게 가능한 거는 전기세, 수도세율은 공과금이 다 무료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건 이제 오일머니로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베푸는 거죠. 저 주유소 사진인데 이제 저게 제가 타던 랜드크루저인데 제 기사입니다, 저 사람이. 근데 사우디에서 제가 타던 차인데 처음에 제가 사우디를 갈 때만 해도 휘발유 값이 100원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걔네도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한 400원 합니다, 리터당. 그래서 그 큰 차들을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이유가 저 중동에는 경유차가 없습니다. 다 휘발유차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아직도 석유값이 뭐 우리에 비해서는 엄청 싸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중동 국가 중에 아주 그 특별 대접을 받는 게 저 낙타를 모는 베두인입니다. 이 베두인은 유목민을 말하는 아랍인데 이들은 지금 땅을 많이 뺏겼죠. 유전이 개발되면서. 그러면서 특정 지역에 저렇게 천막을 쳐놓고 양을 키우면서 유목생활을 거의 못하는 수준까지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문화재급 대죠. 인간 문화재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에서 예산도 엄청 쏟아붓고 저 키우는 거 물부터 뭐 다 대주고 쟤네가 들고 일어나면 웬만한 건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지네의 전통과 어떤 그 가치를 지키는 그 마지막 남은 보루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그 옆에는 누군지 아세요? 두 남녀가 있는데 예. 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만수르입니다. 우리 개그 프로에도 많이 나오고 아부다비의 왕자예요. 왕은 아니고 왕의 동생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갖고 있는 구단주죠. 예. 그 만수르는 지네 형처럼 그 왕위를 물려받지는 못했지만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옆에가 이제 그 세계 최고의 미녀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만수르의 그 아내. 근데 만수르의 첫 번째 부인은 두바이 공주입니다. 이분은 첫 번째 공주가 아니에요. 두 번째 부인이고 이름이 세이카 마샬이라고 그래서 이분도 두바이 총리의 딸입니다. 근데 흔히 존옛 뭐 미녀 하면 이분을 이제 대부분 중동의 미녀 하면 대부분 이분을 얘기하죠. 실제로 온 국민에게 돈을 퍼주는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일을 안 하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사는 나라. 어디냐면 저 줄 서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는 동남아시아의 브루나이입니다. 보르네오 섬 한쪽 귀퉁이에 약 인구 42만 명 되는. 이 나라는
인구는 작은데 가스랑 이 매장량이 엄청나서 왕이 그냥 다 명절날도 온 국민 줄 세워서 다 돈 주고 저렇게 축제 때는 왕궁을 열어서 온 국민에게 음식을 무료로 대접하고 돈 주고 이러고 사는 나라인데 그 대신에 이슬람 율법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 나라. 그 우리가 아랍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가 유일하게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영어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이라고 하는데 이 아랍 에미리트에서 이 에미리트는 토우국 부족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합국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에 있는 7명의 국왕이 각 지역을 자치적으로 그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합쳐서 독립을 영국으로 이 영국이 하여튼 이 중동의 문제예요. 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는데 저기서 이제 국가 원수는 대부분 아부다비의 칼리프가 하고 총리는 두바이의 칼리프가 합니다. 그 아랍 에미리트는 제일 큰 도시가 두바이예요. 그리고 수도는 아부다비인데 위에 가운데 있는 저 궁전이 뭐냐면 황금궁전입니다. 황금궁전. 그러니까 호텔인데요. 그 에미레이트 팰리스 호텔이라는 건데 저게 뭐냐면 화장실 변기까지 황금으로 돼 있는 호텔이에요. 저 호텔에서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그 영화 그 김우빈이 나온 기술자들이라는 영화를 촬영한 장소가 저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돛단배처럼 생긴 게 버즈 알 아랍이라 그래서 세계 유일의 6성급 호텔이라고 해서 뭐 저거 호텔도 두 개가 특징이 뭐냐면 바닷가에 덩그러니 있어요. 옆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호텔 가는 거에는 갈 이유가 없는 데입니다. 그 돛단배 옆에가 우리가 흔히 뭐 삼성에서 지은 내에서 자라는 부르즈 할리파, 버즈 칼리파라는 105층짜리 빌딩이죠. 저거는 입장료가 120불입니다. 저도 비싸서 웬만하면 안 가고 손님들 있을 때만 가는데 차 한 잔 주고 120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받습니다. 10몇만 원. 그 옆에 파랗게 보이는 그 건물 옆에 저 지역이 두바이몰이라고 해서 그 아까 보여드린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고 그 가운데에 음악 분수가 있습니다. 오후 8시부터 30분마다 한 번씩 예, 음악이 분수가 춤을 추면서 음악이 나오죠. 예, 맨 앞에 제가 보여드린 사진도 버즈 할리파 앞에서 제가 음악 분수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그 팜 아일랜드 더 월드라고 해서 세계의 그 지도를 본따 만든 인공섬입니다. 이제 인천 송도의 모델이죠. 그래서 저게 다섯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동에서 가장 부자들만 모여 삽니다. 베컴 집도 저기에 있어요. 데이비드 베컴도 저기에 집이 있고 저기는 저 땅 저쪽 그 대륙에서 모노레일로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택가별로 이렇게 골목들이 있는데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외부인은. 이제 팜 주메이라 뭐 해서 요트를 하는 항구부터 이게 다 모여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중국 애들이 때려가 몰려 들어가서 떠드는 바람에 그 아주 그 주민들이 싫어하고 있어요. 저기를. 근데 저게 이제 그 우리 그 송도가 저걸 본따서 만들었다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저거만큼 이제 아름답고 잘 만들지 못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유일하게 아랍이라는 나라, 아랍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 나라가 원래는 아홉 개의 에미레이트, 아홉 개의 토우국이 하기로 했었는데 두 개가 떨어져 나가죠. 그게 카타르하고 바레인입니다.
분리 독립을 합니다. 그 두 나라는. 그래서 이 카타르가 나오는데 이 카타르 시내 전경입니다. 진짜 심심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제일 재밌는 데가 공항이에요. 그리고 뭐 한국인이 많이 가는 양고기집 정도 빼고는 뭐가 없습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경기장을 짓고 월드컵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저쪽에 이제 보이는 승무원들이 이제 카타르 항공의 승무원들입니다. 우리나라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못 가는 많은 승무원들이 저기를 가서 일을 하는데 월급은 한 3분의 2 정도를 받으면 많이 받을 정도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중동은 문제가 뭐냐면 이주노동자의 문제입니다. 이들의 인권. 이 카타르가 대표적으로 저기가 지금 그 젓갈 만드는 공장인데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사실은 중동은 이주노동자들을. 우리나라 그 대기업 중동에서 저도 이제 근무하면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이주노동자들에게 잘해준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냐? 쟤네들은 심지어는 뭐 그 근본주의에 아주 경도돼 있는 무슬림들은 쇼핑몰에서 동남아시아 애들 보면 모르는 애한테 내 집 만든다고 욕하고 그래요. 이 대부분의 나라가 중동 나라가 노동력을 다 이주노동자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 인권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이게 언젠가는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머니로 그렇게 땅땅거렸죠. 근데 그 금융위기 이후에 사우디도 돈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막 융자해주고 퍼줬는데 지금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면 대출도 안 해주고요. 그리고 저기 보는 게 저기가 카바 신전에 이제 여성 경호원들이 저기 사우디 여성들인데 여성들도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합니다. 그 사무실에 한 9시쯤 나와서 커피 마시다가 지금 저 통빈 거리가 보이는 데가 저게 이제 점심 부르주 예배를 하는 시간에 되면 모든 상가와 은행과 관공서와 모두 다 철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기 전에 저 고가도로 보이는 데처럼 전부 다 차를 끌고 나가서 그냥 시내를 마비시켜버려요. 그리고 애들 데리러 가고 그러니까 나와서 한 두세 시간 일하는 척하면서 차 마시고 떠들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직업이 없으면 이젠 돈을 안 준다. 근데 아직도 국가에서 돈을 퍼주는 게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할 때는 집찬금 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만약에 남자가 결혼을 하면 수억 원 정도는 그냥 대출을 해줍니다. 그나마 보증 없이 대출받는 그 유일한 길이 결혼을 하는 거죠. 이 중동에 있는 국가들을 보셨는데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중동의 모든 땅을 장악하고 가장 그 제국의 영토로 그 중동을 지배했던 건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 이란이죠. 이란은 좀 선입견이 있죠. 그 70년대에 호메이니가 이란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팔레비 정권을 친미 정권을 내쫓죠.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이란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되게 엄격하고 근본주의의 그런 국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네. 이란 특히 테헤란 이란은 그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구 문명이 발달하고 개방된 나라였죠. 그 뭐 바그다드랑 테헤란은 중동의 파리라고 할 정도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여자들이 저 대학생들인데
뭐 니캅 입고 그러고 안 하고 히잡도 자유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내가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사우디 여성 있으면 못합니다. 타면 큰일 납니다. 사우디 여성이랑 자동차 같이 앉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경찰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란은 안 그렇습니다. 이란은 그냥 말도 자유롭게 걸 수 있고 길에서 길 물어보면 오히려 데려다 주고 하는 정도로 개방적이고요. 이란 요 밑에 이제 그 제가 찍은 사진이 나오는데 저분이 이제 그 무슬림이 그 접빈하고 그 손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인데 제가 이제 국내에선 비행기를 타라고 하려고 하니까 길을 못 찾고 있는데 저분이 같이 가자고 그러더니 자기가 택시비 내고 저기에서 비행기 타는데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저분이 누구냐면 그 공항의 관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난 너무 저기에서 택시비도 내가 내려고 그러고 뭐 사례를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이건 우리는 이건 당연히 손님으로 온 외국인에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란 여행을 잘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준 그분이고 그리고 그 이란이 이제 두 가지를 저는 그 특산품으로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기 보이는 메론유입니다. 이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사막에서 기르는 이 메론과 이 메론유들은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는 걔네들의 거에 비하면 5위 정도밖에 안 돼요. 저 메론들로 저렇게 아이스크림처럼 막대에다 꽂아서 이렇게 파는데 입에 넣으면 바로 녹아버립니다. 근데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란이 이제 고온지대에 있는데 침대 축구라고 그러잖아요. 이란 축구요. 침대 축구인 이유가 있어요. 그냥 길에서 10분만 걸어 다녀도 목이 말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저걸 계속 사먹게 됩니다. 그냥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이란의 또 하나의 특산품이 가운데 저 할아버지 분이 이제 그 제봉하시는 피역 제품입니다. 정말 질 좋은 피역 제품이 헐값에 살 수 있어요. 저는 저 테헤란 가면 그 가방을 사서 많이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과 다른 나라이다. 그리고 저 밑에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저 여성분은 마리라는 분인데 그 페트로폴리스를 갈 때 하루 종일 저를 그 태우고 그 안내해 주신 택시 기사분인데 엄청 친절합니다. 그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자기가 선크림 다 발라주고 그래서 이란을 가서 제가 느낀 거는 아 이게 이슬람에 대해서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페르세폴리스라고 페르시아 아카다 왕조의 수도였던 신전입니다. 이거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침공해서 622년 넘가에 이거를 태워버립니다. 멸망을 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점령했을 때 아크로폴리스를 태워버렸습니다. 보복으로 여기도 태워버립니다. 네, 똑같은 신전이 이제 그리스의 페르테논 선전처럼 똑같은데 훨씬 이게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그 신성함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페르세폴리스는 그 축구팀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많이 알죠. 그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에 이 나라 이 팀이 거의 매해 나오니까.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게 그 이슬람이 복원되기 전에 중동 대부분의 나라가 믿었던 다신교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조로아스트교, 불을 섬기는
조로아스트교의 불의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점령을 하기 전에는 대부분이 저런 불이나 뭐 이런 그 자연 샤머니즘을 섬기는 그런 다신교 지역이었고 곳이 대부분의 그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그 전통가옥 그 남아서 이제 지금 대부분 카페나 뭐 식당으로 쓴 전통가옥의 입구인데 저기 보면 붙여놓은 게 다 저 꾸란의 구절을 다 붙여놓은 겁니다. 대부분 저렇게 해놓고 그 저기는 이제 예전에는 사람이 살던데 지금은 개량된 집들에 많이 살기 때문에 저런 데는 이제 지금은 그 식당이나 카페로 많이 쓰죠. 그 이스파한이 그 이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스파한이 그 인도와 그 터키 그 이스탄불을 연결하는 무역로의 딱 중간에 있는 그 도시인데 저게 이스파한의 상징 이만 광장이라는데 저 안에 그 모스크 궁전 마드리스라고 하는 학교 마드리사라고 하는 학교 바자르가 저 네 개로 뺑 둘러친 저 광장 저기에 건물들로 이렇게 나눠져서 다 존재하기 때문에 고대에 그 요 안에서 모두가 살았다고 보는 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교육의 중심지고 지금도 향신료 시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파한에서 놀란 건 뭐냐면 저 보시면 낮이고 밤이 구간에 지역의 아이들과 주민들이 그냥 자유롭게 놉니다. 여기 나와서. 그걸 보면서 제가 또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뭐냐면 무슬림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즐기고 여가 생활을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이스파한은 아까 그 성당도 보셨지만 그 전체가 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이란은 전 세계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여기는 북부의 카스피해부터 페르시아만까지 양쪽으로 바다로 접해 있는데 제가 다녀본 바로는 핵심만 봐도 일주일도 모자라요. 다 문화의 보고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의 고향으로 이제 갑니다. 이라크죠. 저게 이제 바그다드에 있는 저 넴푸르처럼 돼 있는 게 저게 그 아라비안 나이트를 그 얘기했다는 세헤라자드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영어 표기랑 뭐 요즘 여러 가지겠죠. 그 동상이고요. 그래서 이라크는 그 바그다드를 비롯해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그 합류하는 지점까지 수많은 아라비안 나이트와 관련된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이라크는 어떤 나라냐 하면 그냥 딱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대족인 줄 아는데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근데 메소포타미아가 그 급격하게 사막화가 되면서 이제 그 문명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 왼쪽에 보면 저 까후라나마라고 하는 그 여인상이에요. 저게 뭐냐면 그 독에다 기름을 붓는 건데 저게 뭐냐면 이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 보면은 저 하녀가 도둑들을 독에 가두고서 저렇게 끓는 기름을 부어서 죽인다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라크 바그다드는 희한하게 저 여인을 상징으로 삼고 가장 이상적인 무슬림 여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뭐가 보이냐면 눈탱이엔 눈탱이, 죽탱이엔 죽탱이 하는 네,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것이 써 있는 비석이죠. 함무라비 법전에 무슨 내용이 있냐? 요즘 애들은 싸가지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도 애들은 싸가지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는 가장 처음 그 성문법의 그 법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대각선에 있는 저 조각이 이제 바빌론 제국의 성에 있는 조각입니다. 바빌론은 바벨탑으로 유명하죠. 근데 여기가 불과 90년대까지만 해도 관광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저기 보이는 것처럼 군대가 폭격을 하도 하고 그래서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관광을 못하게 합니다. 이 바그다드는 어떤 도시냐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프라테스강에 만든 계획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원형 도시가 맨 처음에 계획 도시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겁니다. 바그다드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 인구 100만을 돌파한 대도시입니다. 대단한 영광을 누렸던 도시죠. 근데 지금 이제 전쟁과 이런 걸로 파괴가 되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다 파괴되고 사람들이 피폐하고 그러냐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저기 그 노타리 예, 저기가 보이는 데가 이제 대표적인 번화가고 그 옆에 힐튼 호텔하고 이제 5성급 호텔들이 모여 있고 거기서 이제 바에서 술도 먹고 이제 공연도 무희들의 공연도 보고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거기서 자면서 이걸 찍은 건데요. 지금 바그다드가 쇼핑몰도 다시 열고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게 이제 쇼핑몰 안에 우리나라 미샤에서 만든 화장품 가게인데 그리고 뭐 야외 식당도 다시 열고 해서 이제 또 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시아파와 수니파의 이 갈등이 언제 폭발하면 또 이게 이러한 평온한 일상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게 이제 큰 문제죠. 그 이게 이제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그 마지막 그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슬림도 똑같습니다. 저렇게 아이들은 저렇게 목욕하고 깔깔대고 놀고 뭐 그러고 살고요. 저것도 바그다드 시내의 모습을 찍은 건데 그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이웃이다. 그 뭐 티니지 같은 데서 저렇게 그 무슬림 이 저게 뭐냐면 티니지에서 무슬림이 아닌 기독교도나 다른 교도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여성들이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으니까 그 법을 이제 풀어달라고 그래서 시위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인권신장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이웃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들. 그래서 어떤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슬람에 대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공포가 몇 배로 훨씬 높다고 그 조사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그 이슬람의 얘기를 마치지만 여기서 못 보여드린 것들을 만약에 이제 보고 싶으시다면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나 뭐 제가 간 다른 많은 무슬림 나라들의 그림들을 같이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